하는구나. 네. 네네.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앞에 봐주세요. 이렇게요? 네. Baby don't let me, baby don't let me go. 가만히 숨결을 맞대. 수줍다면 눈을 감아도 돼. 한 줄만 조금만 더 레이백해서 불러볼까요? 네. 가만히 숨결을 맞대. 수줍다면 눈을 감아도 돼. 차가웠던 마음마저도 녹여버린 이 순간을 지우는 같은 온기. 잘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네, 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같고. 여기서 살짝 다른 톤을 줘도 좋을 것 그죠?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아, 좀 나와야 되나? 한번 몇 개 해볼게요. 좋아요. 네. 이 순간을 지우는 같은 온기 달을 가릴 커튼을 쳐. 커튼을 쳐 정도를 나와주고 네. 뒤에 조금 가다가 키스쇼에서 가성으로 확 바꾸면 이쁠 것 같아요. 아, 네. 달을 가릴 커튼을 쳐. 어느새 뒷담에 가만히 kiss you. 나를 너무 좋아요. 오, 예. 너의 두 눈에 비친 일렁이 눈빛 그 안에 우리 밤을 잊어버려도 돼. 어우 좋은데요? 오히려 인트로가 애 같다. 인트로를 그래서 마지막에 네 할까요? 마지막에 네. 느낌 완전 줘서 네 집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아 그만해야지 하는 네. 마음으로 빨리 안 하면 안 끝난다는 느낌으로 하면 빨리 끝날 거예요. 아 근데 저 너무 좋아요 진짜,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예 나이스 아 근데 노래 좋은 거 같아 이거 진짜 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찰떡이에요 네. 정말요? 네, 네. 톤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잘 아름답잖아요 노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좋아요 이해할게 완벽 필인 줄 알았어요 들어보세요 필 아, 장난 아니야 진짜 필인 줄 리코더 스타일 아끼 네 들어보세요 네, 어차피 이거 작게 나오기 좀 참. 네, 인스트루멘탈이에요.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나와서 모니터 한번 해주시고 네. 수정할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네. 어쨌든. 아무나 드레 안 하신다면서요? 아 여기 안 바쁘셔가지고 형 살 많이 빠지셨네요 원래대로 돌아갔네? 네 좋다 아, 내가 그 봤던 그대로다 아 정말요? 아, 제가 이 노래 듣고 형이 드레 봐준다고 하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왜 또 이런 노래를 맨날 나한테 아 근데 너무 어렵던데 노래가? 노래는? 연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브레인 게임 재미로 귀염이 탐구. 어, 안 되겠다. 이번 컨셉은 큐트로 바꿨어요. 한번 그냥 쭉 들어보고 들어가 볼까요? 아, 이 가성이 진짜 많아서 또 아마 오늘 하루 만에 못할 거예요. 제가 가성 유통기가 이렇게 안 좀 됐고. 전략적으로 할게. 네, 전략적으로. 최대한. 그죠? Just a little more, that's all it takes 널 망치고서 throw it all away
걸려? 어우, 예? 어디? 걸려? 아, 손을 뻗어 정도? 위험 속에? 손을 뻗어는 지금 오케이 한 거는 그 리듬 때문에 리듬이 좋아서 리듬이야? 잘 걸려서 좀 한번 해볼까 다시? 네, 한번 들어보고 가야 돼요. 손을 뻗어. 일단 가져가부터 만들자. 네. 좀 더 와이드하게. 네. 가져가. 난 처음 모든 걸 가져가. 소울템 너무 세다. 아 들어볼게. 안 좋아. 소울풀해. 난 이것도 좋아. 일단 해볼래 더? 네, 킵하고 그러면 몇 개 한번 좀 더 해봐도 돼요. 좋아. 네. 포기만 내 안에 가진 거. 진짜 뮤지컬 같다. 좋아. 한번 들어볼게. 네. 몇 퍼센트 정도 썼어? 체력? 체력이요? 제가 한 반 정도 쓴 것 같아요. 반이나 썼어 벌써? 애들이 많을 거야? 애들이 봤다. 애들이 봤다. 근데 뭐 그냥 질르는 건 잘하니까. 뭐. 사실 저는 가성이 걱정이고 이제 나오는 데면은 그냥 이제 스케일은 계속하면 뭐, 되는데 뭐 어차피 죽을 때까지 시킨대. 어 무서워. 너무 착한 얘네. 네. 너의 뒤톱이 참 좋아. 아. 박자를 이제 마잭한테 훈련을 잘 받았어. 맞아요. 마무리 호우. 박자 호우. 진짜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진짜요? Why? 그렇지. Why? Why? Ooh, yeah. G-U-R-L-T-Y. Why? 네. Why? Why? I-L-T-Y. 오케이. 일단 합시다. 그럼 내일. 내일 괜찮으세요? 네. 내일 전, 한다고. 괜찮죠. 저는 뭐 해야지. 지금 빨리 해야지. 내일 2시? 내일 2시. 제가 이게 원래 어드바이스랑 경합했던 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길티 말고 이제 어드바이스라는 곡을 하게 됐었고 그때 이제 너무 이제 길티 기회 되면 꼭 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공백기를 가지고 이제 몇 년이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봤는데도 아 노래가 또 지금 오히려 더 나한테 좋은 곡이 될 수 있겠다 싶었기도 했고 그리고 조금 살짝 조금 더 저한테 맞는 서사가 드라마틱하게 좀 더 편곡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사운드적으로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 조금 더 세련되게 좀 보강해서 하면은 잘 나올 것 같다 싶어서 이 곡으로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길티가 개연성이 또 저의 앨범들하고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크리미널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좀 연결 개연이 좀 개연성이 있고 뭔가 저가 보여드렸던 그런 장점들 그리고 그런 색깔들의 좀 집합체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길티랑 제가 수록하게 된 리지니스라는 곡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상반된 그 두 곡이 이번 저의 앨범의 좀 뭐랄까 컨셉이랄까요? 그래서 한쪽 부분에선 되게 제가 잘하는 부분을 보여주되 한쪽 부분에선 뭐야 정말 센세이션하고 내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좀 가지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록곡도 좋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곡을 들을 때 역시 퍼포먼스를 조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여러 가지 세션들 이제 뭐 현이나 이제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보컬 이제 코러스들 되게 좀 많아요. 그리고 되게 웅장하고 그래서 더 시네마틱하고 드라마틱한 노래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을 들으시면서 감상하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감정으로 의도하듯이 들려야 돼. 들리면 더 좋거든. 네네네. 약간 되게 그냥 젖어 있는 상태로. 네. 머리처럼. 지금 머리처럼. 마르기 전에. 마르기 전에. 우리의 사랑은 그게. 밴딩을 하지 말아야 되나? 두 분 둘이. 괜찮아요. 네네. 사랑은 그. 네. 우리의 사랑은 그게 편해. 지금 두 개 같은 거 들려주셨죠? 아니요. 아, 1, 2분 달랐어요? 너를 더 잃어가길 원해. 너를 더 잃어가길 원해. 1번이 조금 더 감정적이네. 조금 더. 그저 남들과 다른 내 방식 앞일수록 달콤이 남지 every time. 선수네, 선수.
Every time, every time, every time. Okay, 됐습니다. 주저하던 걸음들도 지금 톤 너무 좋은데 그냥 비교 한 번만 해보려고 발맹이 좀 더 강하게 실어서 한번 비교만 해보자. 네. 뭐가 나올지. 네. 제자리에 맴돌고 살짝만 더. 네. 제자리에 맴돌고 제자리에 맴돌고 주저하던 걸음들도 잃어버린 허랜서 어두워진 마음들도 바람에 몸을 맡긴 순간 짓눌린 마음이 벅차올라 눈부시게 푸르른 눈부시게 푸르른 아 그렇지 그 약간 그런 좀 감동적인 느낌 좀 더 있게 네 빛을 담은 나만의 눈 다들 안녕 자 뒤로 좀 이동해볼까요? 음악에 맞게 한번 해볼까? 네. 무미건조한 느낌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착착착 하는 거 있잖아. 네. 하고 동작이 끝났다 생각하면은 하고 이렇게 되거든. 보면 이어지는 그러니까 동작이 하는 와중에 어깨가 두 번에 들어가야 돼요. 네. 어. 그냥 가면 돼. 쭉 하고 올라오는 거 까먹지 말고.
태민아, 그리고 너 복근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네. 아, 지금 살 많이 빠져가지고 나도 첫 번째 것만 일단 보면 될 것 같아. 이게 첫 번째 어떤데? 잠깐만, 리아나 이때 살짝 조금 더 뒤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살짝 어디요? 아, 상체가? 어. 아, 네네. 그 리안이의 마음이 이거예요. 아, 이걸 또 한다고? 아니, 뭔가 춤을 안 출 것 같은 느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하라고. 맞지? 맞지? 언제쯤이 제일 힘들어? 나 딱 시작하기 직전. 이게 힘든 걸 아니까? 무슨 소리예요?